아이고. 어떡해, 우리 아버님 힘드시죠? 힘드시지? 어떻게 안 힘드시겠어요? 얘기 없어. 힘들고 말고지, 뭐. 아니, 사람이 100살도 못 사는데 왜 이게 살력 받은 거니까? 누가 아니라요? 길어봐야 70, 80인데. 길어야 참 길어야 70, 80이요. 아직 쓰러앉을 수 있으니까 2월달. 2월달? 이미 기력은 떨어졌는데 오늘 날라야 할 집이 또 있습니다. 아버님은 점점 지쳐갑니다. 네, 아버님이 많이 네. 맥이 빠졌었는 것 같아요, 아까보다. 저거 수석하고 오는 날은 일하지 말아야 돼. 오늘 쉬고 또 내일 해야 되는데. 잠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 고된 노동이 아니었다면 어떠했을까? 연탄이 아니었다면 아버님의 인생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? 아버님, 야. 만약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면은 그렇게 일만 하지 않으실래요? 아니, 나 속지 얘기지만 내가 하나 모자라서 이걸 하게 되는 거예요. 뭐가 모자라? 내가 남수를 들지를 못하잖아. 아, 그러세요? 응. 그래서 전혀 몰랐어요. 그래서 이걸로 아이까지 밥 한 곳 좀 이걸로 해야 되겠다 하고 그래서 씻는 걸 골라다니는 거예요. 노가다서부터 노가다 하다가 이제 또 겨울에도 춥고 하니까 노가다가 없잖아요. 연탄이 나오잖아. 그래서 연탄 또 하다가 또 여름에 또 연탄이 없걸라. 그랬더니 불구 배달, 집 짓는데. 불구 배달도 나로. 작은 소린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 2급. 그제야 귀에 달린 아버님의 보청기가 눈에 들어옵니다. 그전에는 나무들 다 안 들렸어. 지금같이도 뭐 더 안 들렸지. 그래가지고 공부를 못했어. 그래, 나무 소리 들은 거는 그만 뭐 이제 부르자고 계속 하는데 못 들은 거는 또 이제 뭐 누나가 있나 뭐 동생이 있나 또 뭐 우리 집에는 또 친구들도 없어. 아주 애딴데 아주 태백산 꼭대기 그런 집안채 있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크고 뭐 제 학교 간다 이러면 가방 메고 따라갔지 뭐 그걸 들고 이래 가지 못. 그래서 이제 제일 원은 이 학들 깼으면 원이 그게 원이지. 그러고 보면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없었던 아버님에게 연탄은 짐이 아닌 희망이었습니다. 이거 아니면 돈 못 벌지. 이거 아니면 벌써 죽었는지도 몰라. 가족을 위해, 자식을 위해 기꺼이 스스로를 내놓고 태워온 부부의 삶이 어쩐지 연탄 한 장을 닮은 것 같습니다. 사무실을 열기가 무섭게 연탄을 배달하시는 분들이 모여듭니다. 오늘 배달할 연탄 대금을 내러 오신 거군요. 그런데 다들 돈을 지갑이 아니라 봉지에 들고 다니십니다. 어머니 돈을요 그렇게 봉지에 딱 예쁘게 싸가지고 갖고 다니세요? 예쁘게 갖고 다니지. 왜냐면 돈이 네. 꺼매질까봐. 아. 어디 갔다 주면 돈이 생겨.